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유승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종교인, 기독교인으로서 힘든 과정들 많잖아요. 스페셜리 저희는 1세 이민자들이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2세들한테 많은 사랑을 못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갭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문제를 많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음악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늘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우리 유승래 목사님 모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또 목사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해피니예요.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이라 챌린지 타임인데 이렇게 귀한 방송에 또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춘범 장로님, 또 김도영 선생님, 조지정 사장님, 영상팀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뉴욕 교회 문석구 회장님에게도 이거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와 또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언니도 또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자 목사님으로서는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보통 교회 가면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거나 그런 점은 없으신지요, 우리 목사님? 아,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난번 첫 번째 인터뷰에 이춘범 장로님이 목사님 안 갔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가족 없는 뉴욕의 미션처럼 유학 와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쇼쇼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살도 빼고 좀 안정되고 그랬지만 남자 같은 목사로서 목소리까지 많이 변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케이팝 이렇게 그런 이제 뮤직을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좀 많아요, 남자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가끔가다 이제 자식들과 문제점 있으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해요.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네.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번 최근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11개월을 넘게 학생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학교도 뭐 많이 못 나오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엄마는 나름대로 너무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일만 하고 걔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이제 무슨 언성이 좀 있다가 뭐 애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컴퓨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자식이 F자 월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샤킹해갖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선생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이 상담을 해주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좀 어드바이스 좀 듣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부모로서 자식이 그런 말을 썼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1세와 2세의 제네레이션 갭이고요. 문화적으로 여러분이 미국 TV 방송을 보면 FF 많이 나와요. 영화도 조금 와일드한 영화를 보면 FF 많이 나와요. 그리고 TV 드라마에도 자식 간에 아이들 간에도 FF 많이 쓰는 게 문화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네레이션 갭이고 또 우리는 기독교로 예수님 믿지만 부모님들 마인드 속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참 강합니다. 나는 부모고 너희는 자녀니까 부모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깍듯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제네레이션 갭, 문화적인 갭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이라고 볼수 있지만 1세 애들한테는 또 2세 애들은
18, 20, 이렇게 요 때에는 자기가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그 바이올로지컬로 보면 호르몬이 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 농구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수영도 시키고, 이렇게 뭐 스포츠 우리가 학교 다니고 방과후 학기 시키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니까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또 여자애들도 그렇고 우리가 컴퓨터 게임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도 중독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이제 포커스가 안 되고 얘들이 이제 어른들은 스트레스,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팬데믹에 이 제한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테레비 많이 봤고 부모 모르게 뭐 이런 TV 연속곡 뭐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노도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걔들을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계속 좋은 게 교회 지도자나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quiet time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이라 그랬죠. 경건을 훈련시켜서 같이 전도사님에게 피자 나이트 보내고 같이 운동 농구도 하고 볼링 나이트 하고 지금은 못하지만 체질을 통해서 애들에게 좀 뭔가 좀 통로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다고 부모님이 완벽하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서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부모님들이 훌륭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they don't have a time for spend time with them. 그렇다고 언어에 갭이 있으니까 how much they speak to their children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가장 첫 번째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를 오래 했어요. 같이 놀아주고 들어주고 커피 먹고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못할 거 같이 들어주는 전도사님 교육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체링을 통해서 뭐 카카톡도 하잖아 아이들. 그리고 피자는 뭐 먹을 수 있잖아요. 시켜 투고해 가서 공원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우리가. 그래서 애들한테 부모님들이 해줄 건 기도와 또 통로를 만들어 주고 좀 그러면은 sit down talk인데 그게 갭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한데 I think that is real love. Jesus love. 예수님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부모님들이 또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렌트비 못 되는 사람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갭이 심하고 착한 아이들은 반항 안 하는데 많은 아이들을 제가 듣기로는 집도 뛰쳐나가고 기차역에 와서 목사님 나좀 데려가세요 하는 애들도 있고 그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F 그거 하나로 화를 난다는 것 자체는 조금 too much, 죄송하지만, so sit down talk. 왜 이런 말 쓰게 됐냐? 어디서 배웠냐? 우리 엄마 세대는 이런 얘기 안 한다. 얘기하는 거, 대화의 창고, 윈도우를 좀 열어주시면, 뭐, 맨날 걔들은 뭐, 한국 밥 주고, 엄마 아빠가 밥 주고, 학원 데려다 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Real love는 they sit down talk. Sit down talk 하는 거, listening, what's going on school, what's going on between friends. 한국말 좀 알아듣잖아요. 애들도 좀 한국말 하잖아요. So between, narrow down gap, gap을 좀 줄이시고, 그걸로 놀라실 게 아니라, 이제 자라는 과정이니까. They cannot lie about their body. 또 호르몬 분비 이런 것 때문에 they can hide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케이스를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또이 뭐라 그래나 감성의 문제 이제 청소년의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거 이모셔널리 이런 거 이런 컨트롤 분노장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라이티로 엄마 아빠가 봐. 그 F 하나 했다 그래서 요놈의 자식 이러면서 매를 들게 아니라 매보단 사랑으로 커뮤니케이션, 씻다운 톡, 리스닝 하시는 거.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은 오케이 그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그게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이 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점점 초기에는 우리 방송이 뭐한 10명 시작했다고 지금은 500명 넘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를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를 거치지 않고 어쩔 때는 진짜 여자애들인데 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하면 엄마한테 일러봐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고 또 여자 목사님이니까 여자애들은 또 상담하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전화번호 하나만 지금 이제 그좀 청소년들한테 상담이라든지 피자가 먹고 싶다든지 말 못할 고민 여자로서 티네이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그런 거좀 대화 나눌 수 있게 한번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 If you have a trouble with your friends, school 뭐 F 먹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그러면 give us call or text. Can you piece of pizza with me anytime text and then we can answer or you can guide you listening your story. Just not too hard. It's a 845 848 2013. 그리고 부모님이 힘드시면 부모님도 전화 주세요. 845 848 2013.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 우리 이세 목사님이 원투원 이렇게 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인기 짱이에요. 그레이스 림 목사님 전화는 845-588-2662, 845-558-2662. 요새는 채팅 시대니까, 엄지족이잖아요. 부모님 저한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girl and boys, just, don't hesitate, talk to us. 다시 말씀드릴게요. 845-848-2013, text. And then you can call me or you can call 그레이스 림 목사님. 텍스트 주시고 또 전화번호가 잊어버렸으면 어린 양 개혁교회를 치면 저희들이 조금 퍼플러해요. 웹사이트에 많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그 화면 내보낼 때 그러면 이제 번호 이렇게 좀 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해드린 게 낫겠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솔직히 대화 나누고 싶고 어쩔 땐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되나. 그리고 이제 다들 힘들고 지금 뭐 팬데믹이라서 렌트비도 못 내고 있는데 전화해갖고 뭐딸 얘기 뭐 이런 얘기하면 귀찮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도 힘든데 그 과정을 드는 건데 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저도 살면서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진짜 기적적으로 그 많은 일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승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눴는데 한번 우리 또 유승래 목사님한테 저희가 번호 밑에 이렇게 찍어드릴 테니까 상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 목사님 이렇게 yes.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Why don't you give us call? Take a piece of pizza or hamburger shake. Okay? Give us,그래요. yeah, keep communicate us. Okay?